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30가지의 죽음? 30가지 죽는 방법인가?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맵인데, 이 맵은 제가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맵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맵이 30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맵마다 죽어서 탈출하면 되거든요. 죽는 건 잘해. 깨진 건 못해서 죽는 건 잘하거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설정 다 되어 있겠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스타트 게임 보자. 버튼이 있네요.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알려준 것 같죠? 오, 여기에 뭔가 있고, 사다리와 철블럭, 철도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낙하 데미지. 좋아, 낙하 데미지로 하면 되겠지? 이거 맵 부실 수 있나? 아, 어차피 이거, 어? 잠깐만요, 이게 맵을 부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스마트 미니가 없으면 이렇게 안 올라가죠. 일단 피가 올라가니까 빨리 떨어져야겠다. 빠르게. 방칸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점프 한 번 더 달아? 피가 빨리 차! 피가 빨리 안 찼으면 좋겠어. 피가 되게 빨리 차릴 편이야. 피 좀 차지 마! 피가 차리니까 죽기가 힘들잖아. 유리 깨고 탈출하면 안 돼. 에이, 그건 안 되겠지. 그건 너무하잖아. 오, 좋아. 배고픔이 달았어.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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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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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배고픔이 달았어. 오케이. 이제 죽을 수 있겠어. 있을 것 같아. 자, 1단계. 클리어! 막혔죠? 오, 2단계가 됐어요. 아, 이게 처음엔 없는데 상자에 있는 거구나. 상자에는 철블럭과 철곡갱이 물량을 넣어야 돼. 최대야? 최대면 여기서 올라오기 힘들다니까요. 여기서. 아, 익사구나! 아, 얘들아, 익사구나. 미안. 아, 익사네. 아, 익사 생각을 못했네? 위에서 물로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익사구나. 아, 나는 물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다시 물레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물레베이터 타고 떨어지고 그랬거든? 익사가 있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미안.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 다음 단계. 3단계입니다. 어? 3단계는 아래가 뚫려있는데? 어? 아래에 용암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거 죽는 방법 맞아? 이거 드롭보잖아. 하지만 내가 이런 것도 잘해. 잠깐만요. 내가 이런 것도 잘하거든? 조금만, 조금만. 이게 좀 시간은 줘. 아, 미안, 잘못했어. 좀만 더 앞으로 가야되나? 어, 야, 이번, 야, 이 정도면 죽었지 않았냐? 아, 이 정도면 죽은 것 같은데? 오케이, 감 잡았어. 조금만 가면 되겠다. 어렵다. 왜냐? 이거, 아, 이거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나름 정가운데라고 생각하는데 정가운데가 아닌가 봐요. 됐다! Shift를 눌러야 되네. Shift를 누르니까 된다. Shift. 자, 네 번째. 안티 중력? 안티 중력은 뭐지? 야간 투시를 줬다? 뭐지? 뭐라? 아, 야간 투시가 아니라 뭔가 신기한 포션인가 봐요.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어, 일단 오르니까 갑자기 물약을 안 주거든요? 갑자기 물약을 안 줘. 레드스톤 커, 오. 잠깐만. 껴죽는 건가? 아, 발사기구나. 아, 내가 이런 거 못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준비해놨지? 아, 내가 이런 거 못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지?
그거 아닌데. 이런 거 못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맵을 할 때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원래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모드를 리뷰할 때 써가지고 커맨드 블럭이었나?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굿. 저 원래 회로 전혀 모르거든요. 더 볼 파이어? 화연구와 네더랙이 있어. 네더랙 화연구를 어떻게 날리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지? 똑똑했다. 네더랙에는 불이 끝나지 않으니까. 다음 일곱 번째 단계. 어? 트리에 트랩이 있대. 트리의 트랩? 빵! 다음은 모루! 이거 모루도 이거 내구도가 있는데? 캐고 이게 모루도 그 막 상한 모루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남았다. 봤어? 설마 이거 네 번 막 되살아놓은 건 아니겠지? 설마? 다음 보이스 배드. 아 뭐야 배드? 아 그건가? 이게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면 껴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면? 야, 솔직히 시간은 니네가 바꿔줘야지. 일단 잘 볼까? 저 낮이란 뜻 아니야? 밤은 어딨어? 아 이게 밤이야? 이거네. 조금 헷갈렸다. 되게 잘하지 않아? 10 네더. 아 나네. 화연구와 흑여서. 어? 지옥 가야 된다고? 지옥 가서 죽어? 특이하네. 이거 14개나 줘가지고 지옥문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약간 습관이야. 어쩔 수가 없어. 남겨야 돼. 가보자. 지옥에 가서 죽어? 남길 수 있으면 남길 수밖에 없어. 자. 지옥에서 죽는다고 다. 우와 속도가 왜 이러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답변하지. 오! 11단계로 왔어. 오 다음은 엔더진주와 이걸 뭐 그러면 당연스럽겠지만 저기다가 이번엔 또 엔더맨한테 죽어야 되는 얘기인가? 오 되게 특이하게 해놨다. 이거 가끔 잘못하면 이거 불 안 들어오던데? 어 들어왔다. 슉 뿅. 나 드래곤한테 죽어야 되는 거야? 야 이건 좀 신경 써줘라. 이거 어떻게 파고 올라가냐 귀찮게. 이거 처음부터 뚫어놓던지. 이거 맵 만들 때 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정말. 잠깐만요. 이게 블럭을 좀 더 있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떨어지려나? 아 뭐하냐 지금. 나 너한테 안 죽을 거거든. 나 떨어져 죽을 거야. 근데 이거 언제쯤 돼? 좌표가 40인데 이거 뚫리는 거 맞아요? 이거 언제 뚫리죠? 아까 엔더맨이랑 때리는 거 보면 앞이 뚫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야 파스면 한참 걸렸어. 엔더드래곤이 앞에서 날 때렸기 때문에 뚫렸을 것 같았어요. 다음 12단계 활과? 네. 아! 활이 튕기면 날 맞출 수 있어? 아 이렇게? 이거구나. 약간 아 이거
이거? 와 이거 제작자 좀 머리 좋은데? 30가지 죽는 맵이 되게 다양하고 괜찮아. 아 이거 안 맞았네. 뭔가 좀 빨리빨리 써가지고 신속하게 죽고 싶다. 다시 시작한 거 알지? 불안했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줄 알았어. 발판을 밟으면 자꾸 레벨이 떠요. 됐다. 어? 넘어갔다고? 아 괜찮아. 원래 다 운명이란 거야. 허기 포션이다. 허기 포션이면 못 죽지 않아요? 허기면 내가 알기로는 못 죽는데? 허기면 데미지 안 아사로 죽어요? 1.8부터 바뀌었나? 원래 아사 안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아사 안 당하잖아? 아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한참 걸리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피가 남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 반피가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봐봐. 아직 반피가 아니구나. 난이도는 바꾸면 죽는다고요? 그래? 아닐걸? 자 반피해서 안 달거든요? 아까 디피컬트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아까 디피컬트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 나한테? 근데 내가 디피컬트를 안 했었어. 잘못 읽은 줄 알았거든. 영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디피컬트로 설정해달라는 건지 이 맵이 어렵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안 했었는데 디피컬트로 해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피다는 게 다르고 어려움이면 죽는구나. 그러면 어려움으로 하면 안되겠다 앞으로 마인크래프트 할 때. 이제 죽을 수 있나봐. 좋아. 오케이. 오 죽네. 다음은 14단계 엔더 포탈. 엔더 진주를 쓰게 되면 여러분 데미지를 입어요. 약 두 칸 반인가? 자 이렇게 떨죠? 다음은 포션. 물병과 이상한 포션 하나 있는데 왜 이걸 쓰라 할까? 이건 왜 쓰라는 거지? 나약함의 포션? 죽음. 오 랜덤이구나. 다음은 16단계 뭐라는 거지? 모래와 붉은 물을 맞춰요. 껴죽는 거네 이것도? 좋다. 오 좋아. 껴죽는 것도 되게 많네. 방금 지식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영어를 모르니까. 다음 17단계 What to do? 야 뭐냐? 이거 클릭하라는 얘기야? 클릭하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다음은 포션을 만들어 주고 가야 되나 봐. 이건 유리병 화약 에드와트. 이게 이 모자가 뭘 뜻하냐 했더니 그거였어. 그 뭐지? 마녀를 뜻하는 것 같아요. 마녀가 될 수 있다고. 여기에 물병이 있네. 이게 내가 근데 잘 모르거든? 빛나는 수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이게 독 포션이거든? 내가 아는 건 독 포션도 죽을까? 그러면? 그 아까 전에 그거 뭐였지? 그거였잖아. 배고픔에서 죽었잖아요. 어려움이면 독 포션에서 죽지 않을까? 어려움이면 죽었잖아. 화약은 투척용이야? 그랬나? 발광석이 투 만들어주는 거지. 독은 안 죽어요. 그러게. 독이 안 죽으면 어떡해. 어려우면 죽지 않을까? 독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 죽을 것 같은데? 뭐야 나약한 포션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나약한 포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사람? 나약해져야겠다. 바르던 거미님이 나약하냐? 나약함이었나?
그냥 거민을 넣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기억하기엔 반짝이는 수박이 공격력은 아닌데? 반짝이는 수박이 공격력이라고? 화약을 넣어서 안 될 거고, 빨간 색깔을 넣어서 안 될 거고, 남은 게 반짝이는 수박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는데? 뭐 알고 보면 여기서 있어라는 얘기 아니야? 설마? 아니 반짝이는 수박 신속은 아니고 뭐 있는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보자. 즉시 회복이네. 어? 아니네. 나약하면 먹으면 뭔가 아니잖아. 자,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What to do? 아씨 영어라는 걸 깜빡했네. 클릭 하웃 버튼. 뭐야? 무슨 뭐 어디 뭘 줬다? 뭘 줬는데? 어디 사이트를 줬어? 웬 사이트를 주네? 보통의 포션이 아니더라고요. 바르던 거민으로. 아 그냥 바르던 눈을 거민으로 되는 건가? 그냥? 이상한 포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포션 만드는 법을 모르잖아. 이게 평소에 만든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물약전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든 적은 있는데, 아 그게 이런 걸 다 알고 하진 않아가지고. 나약함인데? 뭐 혹시 아 혹시 즉시 회복 포션에 바르는 거민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즉시 회복 포션에 바르된 거민눈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회복시킨 거를 거민눈으로 오염시키는 거지. 그치? 발광석으로 추락해서 죽어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어 맞네! 아 맞네. 좋아. 이게 맞네. 오! 얌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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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력 쩌네요. 내가 또 좀 한 추리 하지. 또 평소에 잘 못하는데 실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갑자기는 수박을 놓고 야, 실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평소엔 좀 잘해. 실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발광석 가루를 넣으면 내가 알기로 원래 2였거든. 근데 2가 안 되네. 아 말했었다고? 아 미안 채팅창을 잘 못 봤네. 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18단계에요 여러분? 이거 20단계밖에 없어. 이거 아 20단계래. 30단계밖에 없어. 지금 12단계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실수했어. 이제 빠르게 던지고 딱 구구막과 동시에 먹을 수는 없겠지. 좋아. 어차피 초기화 시키네. 어? 룩업? 저기 있어. 저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알고 보면 투명 블럭 있나? 나와라! 나와라 떨어져라! 날 공격해줘!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여기 회로가 있다? 어? 이걸 당기면? 그렇구만. 빠밤! 어라? 뭐야? 시작하자마자 What the sound? TNT. 오 마이 갓! 슬슬 만들기 귀찮았나보다? 피그... 뭐라는 거지 이거? 이거 돼지와 안장이 있어요. 들어가는 길을... 어? 여길 들어갈 수가 있어? 조명을 하고? 어? 들어갈 수가 있네. 야 앞으로 가자. 뭐하냐 지금? 앞으로 가자고! 친구야! 가자고! 엄마! 야 나오면 안 돼! 어어 그래 야 왜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 안보이냐? 너 내가 조종해야 되는거야. 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돼지에 돼지가 있어 안가는거라고? 인간들이?
우와 뿅. 벌써 22단계입니다 어? 위에 용암이 있고 표지판에 어? 점프라고? 단장이 있네요? 있나? 위에 돼지가 있나? 제일 간단한 건 표지판을 부시는 거잖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겠지?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Something up there? 어? 위에 뭐가 있다. 여기도 회로가 있어. 회로라기보다는 카트지만. 아! 카트에 역시 TNT가 살려서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으악! 생각보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대단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비벼서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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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25단계? 어? 자동으로 죽는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겠지? 뭐 다른 건가? 다른 거 아니겠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건가? 26단계 뮤직. 아! 저작권 걸려서 안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번에도 회로가 있... 아니 커맨드 블록인데? 여기에 넣을 CD가 없어. 눌러볼까 일단? 됐다. 아니 이걸 누르기 설정해놓으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이렇게 줘야지. 안돼! 소리가 들려! 저작권 걸려! 좋았어. 저작권은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아 이번 단계 무슨 단계인가요? 쿨 스테이지. 자 화염구 빠 어? 아 화염구를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따뜻하겠다.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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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난로. 실제로 집에 벽난로가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집에 벽난로 있으면 좋겠다. 그 앞에서 실뜨기 하고 싶어. 아 실뜨기가 아니라 뭐지? 목도리 짜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자 이번 단계는 울프 어택. 아니 이걸 눌러야지 되는 게 어딨냐고. 안녕 멍멍아. 안녕. 바이. 어 뜨개지. 어? 28단계를 카피했대요. 당당한데? 카피했다고 말해주는데? 되게 당당한데? 당당해 제작자가. 30단계 What come down from... 스톰? 번개? 내가 이거 불러야겠지? 오씨 이번 단계는 토르구나. 이번 단계는 토르가 나를 공격하는 단계였어. 됐다. 오 이게 30가지 죽는 법이었어? 야 번개 그만 쳐라. 자, 오 여기가 회로를 보는 곳. 오 되게 간단하면서도 정말 마인크래프트에서 죽는 방법. 그러니까 몬터한테 굳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죽는 방법들이었는데요. 오 좀 신기하고 재밌었고 약간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 않아서 좋았던 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3 way to 인가? 그 30가지 죽는 법이라는 모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맵이나 여러가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